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2034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내부의 네 전문가가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상전화가 도 연말을 맞아서 네. 시청자분들의 사연과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냉철하고 꼼꼼하게 들여다 볼 테니까요. 요. 음.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아, 일동제약이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 18,100원에 20% 정도 됩니다. 음, 18,100원이면 혹시 오늘 들어갔었을까요? 아니, 10월 13일에 겁니다. 아, 아 조금 되셨네요. 네. 또, 예. 또 오늘은 또 이슈가 나오면서 양봉을 보여줬네요. 예, 오늘 거진 저 뭐야. 네. 오늘 어딘 좀을 내수가가 근처까지 왔기에 곧 네. 접근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네 아, 알겠습니다. 네.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네 분께 여쭤볼게요. 일동 제약에 대한 네. 의견 준비 되셨으면 팬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아, 오늘 네. 중립한 분과 음. 긍정 세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립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매수가랑 현재가가 격리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가 뭔지 뭔가 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좀 이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우선 음. 뭐 보유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음. 너무 긍정을 좀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도 다양합니다. 음.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뭐 의약품이나 이런 걸 팔면서 안정적 실적을 발 유지하면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종근당이나, 뭐, 보령이나, 한미약품, 이런 기업이죠. 그 다음에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 개발에 힘을 많이 실었다가 재무 실적이 훼손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일동제약입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안정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유가 연구 개발비에 포함인데, 이 연구개발비가 뭐냐면 코로나19 백신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임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끝났으니까 거의 뭐 흐지부지 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코바나 이런 부분들도 임상을 좀 철회했던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약바위 투자하실 때 어, 나는 정말 안전하게 제약바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앞서 음. 언급된 종목들,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다이나믹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 조금 상장한 지한 2년 지났고, 그러니까 500뉴스 끝난 데다가 약간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임상 이상 이상 안간 종목들. 왜냐하면 임상 이상 이상에서 그 실패가 나오지, 임상 이상 이전에는 실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처럼 제가 뭐, 그냥 전 뉴스만 말씀드린 겁니다. 일동제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동제약이 일단 그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실적이 많이 훼손됐고, 조코바 관련해서도 악재랑, 어 후재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이 보유하신 지뭐 일주일도 안 됐다. 그러면, 긍정 의견을 드리겠는데 보유하신 지가 거의 두달 가까이 되고 있고 사실은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 기회를 놓치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더그임상관련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 다지고 있다가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맥점을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청자분께서는 보유 비중이 20%시고 보유 기한이 두 달이 넘었기 때문에 긴밀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을 보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100%는 없죠?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죠? 만약에 돌파하면 그대로 분할 매도를 하면 되고 돌파를 못한다면 내가 왜안 팔았을까? 자책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한테 후회가 안 남는 방향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차트를 보고서 제가 손절가는 17,500원을 잡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음 1차 목표가 19,500원, 2차 목표가는 2만 800원 잡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음. 어,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의견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병군 대표님 긍정 남겨주셨는데, 뭐, 일동제약도 HLB처럼 좀 뭐, 공매도 네. 쇼커버링이 계속해서 좀 시작이 된다. 뭐, 이런 가정 하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 가능할까요? 대표님? 음. 음, 일동은 이제 어, 제약사 중에서도 어, 우리가 이제 어, GMP 시설이라고 불죠. <laughs> 그 이제 GMP 시설도 다 갖추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신약에 대한 개, 에, 개발이나 기대는 계속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스테디셀러가 있죠. 일동, 뭐 아로나민, 골드 이런 제, 에, 스테디셀러 제품들이 있고. 아 어,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일동 제약의 자회사가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아 어, 일동 어, 뭐 음료도 있고 일동 하이뮨이라고 해서 요새 뭐 많이 광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 일동 후디스가 있어요. 후디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유아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분유도 만들고. 자 여기에 이제 기대를 한번 이게 일동 후디스는 상장이 안돼 있으니 자 예를 들면 어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선거와 관련해서 저출산 정책은 아마 양당 모두 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할것 없이 나올 거란 얘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들고 가야 될 때죠 그리고 일종이 지금. 어 항암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 바닥권 영역에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구간이지 여기서 어, 바닥을 계속 확인하러 내려올 거야라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들고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어, 가까운 구간 내에 저항대가 보이는 구간은 있어요 이게 이제 2만 천원 부근인데 이 저항대를 과연 어, 근데 큰 저항 대는 아니에요. 사실 거래량으로 보면 큰 저항 대는 아닌데, 이게 아마 가격적으로, 어, 가격 저항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요구간에정막 어, 참기 힘들다. 아, 이거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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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장기적으로 못 들고 가겠다. 이러면 이제 2만 천원 부근에서의 어, 어떤 매도 전략은 한번 세워보시는 건 고려해 보시되, 어, 저라면 이걸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볼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 응.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동 제약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의견 들어봤으니까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에스케어 스퀘어고요. 네. 네 4만 7,995원에 35%입니다. 아, 아. 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수익고인이긴 한데 네. 제가 이게 2년 전에 SK 텔레콤에서 인적분할할 때 받은 거거든요. 아좀 오래 들고 계시구나. 네, SK 텔레콤에 그때 손,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네. 손절을 하고 이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음. 좀더 보충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서야 수익권에 이제 들어가서 아. 5만 원 정도까지만 가게 되면. 네. SKL의 텔레콤에서 손실 봤던걸 조금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서. 네, 우리 어, 님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님 또 강제로 또 장기 투자를 음. 하셨네요. 그나마 <laughs> 지금 이제 좀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네분 통해서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네분 준비되셨으면 팬말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 긍정. 오, 네. 어, 그래도. 긍정 의견이 있네요. 네. 네. 어, 그러면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스퀘어 지금이라도 좀 리처드님은 정리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져가 보면 수익 더 챙겨 가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시장의 중심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지분을 20%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네. SK 하이닉스가 워낙 날라가니까 네. 결국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고요 음. sk하니스가 올해 안에 3거래일 남은 거래일 안에도 15만 원 찍을 가능성도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 가장 되, 되는 거는 아 안타깝죠 11번가 이거 지금 정리가 됐죠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티몬 쿠팡 위메프 기억나세요 티몬 쿠팡 위메프라고 어느 날 갑자기 셋이 튀어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인 행사하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강남역 같은 데서, 음. 그때 세계가 딱 나왔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정,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들 쇼핑 하시니까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어디서 사고 있어요, 지금? 쿠팡. 쿠팡 하나 남았잖아요. 네. 팀원 이메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그쵸? 티몬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어떻게 됐나요? 네이버 쇼핑이 싹다 먹었죠. 그 안에. 홈플러스금 뭐고 다 들어갔잖아요. 신세계랑. 그러니까 지금 두개 남았죠. 그리고 뭐가 뜨고 있어요. 갑자기. 마동석 씨가 선전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음. 솔직히 품질은 정말 갖다 버리고 싶지만 천 원짜리도 배송비가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CJ 저기 대한통운이 갑자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을 다 CJ 대한통운이 맡아가지고 느닷없이. 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기 네이버랑 이 저기 쿠팡으로 정리가 됐고 중국 업체들의 무서운 진출, 태뮤라고도 있어요. 요즘에 막 엄청 광고하죠, 지금. 네. 어? 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중국 업체들이 완전 저가 공세로 들어오는 거. 그거 그 그거 이외에는 그런 것들이죠. 마켓컬이나 오아시스나 이런 특이하게 신상 식품 쪽으로 하는 데는 조금 살아 있는 것이고 완전히 저기는 망했죠, 신세계는. 신세계가 G마켓을 가져가는 바람에 최악의 선택이 됐죠, 지금. G마켓 옥션 11번가 티몬 위메프 다 저기 주저앉았어요 인터파크는 쇼핑 여행으로 특화시켜서 살아남은 것이고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이제 11번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11번가 존재가 없습니다 11번가 댓글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 뉴스에 댓글 보면 은 이걸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 인정하시죠 네이버 쿠팡 왜 해요 너무 편하잖아요 결제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쵸 11번가 결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에 그것을 이제 못 넘은 거죠 결국 어쨌든 간에 이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SK, SK 스퀘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팔고 싶은 거 그냥 빵원을 받든, 그냥 컬값에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해결됐어요. 지금 이거 11번가는 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잉크로스니 뭐 이런 거 있죠? 잉크로스 기억나세요? 뭐, 어, 뭐 했는지? 11번가 그, 11번가랑 SK텔레콤이랑 묶여있잖아요. SK텔레콤 회원한테 t d 이라고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링크를 보내요 쇼핑 링크를 그래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SK텔레콤 회원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다안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업 안 되는 거 지금 싹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골칫 거리를 정리하는 어떤 빛이 보인다. 그것 때문에 s k 스케어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골칫 거리를 싹다 정리하고 SK하이닉스 지분 2 0가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런 것들이 이 그냥 그 설명은 길었는데 설명 다 필요 없고 이 정도 등치되는 거는 차트에 다 드러나요. 왜냐 면 차트를 속일 수가 없거든요. 대선테마주같이 그몇 백억도 안 하는 거움직여 갖고 차트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그릴 수가 없어요. SK 스퀘어 지금 월봉에서 지금 20개월선 위로 올라오는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6만 원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SK 스퀘어는 계속 가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아 끊으셨나 봅니다. 그러네. 아니 그러면... 아닙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 내성자 네, 아. 혹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 근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건6만원 네.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까. 아. 그거를 기다 기다렸습니다. 아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 네. 고민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천자님 아, 네,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천사님. S.K. 스퀘어로 네. 수익 꼭 많이 챙기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수령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아.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6만 6천 원이고요. 네. 음. 비중은요? 30%예요. 아, 46만 6천 원의 30%. 네. 오, 최근에 들어 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조금 음. 됐어요. 네. 음, 조금 들고 계셨고요. 어, 최근에 조금 잘좀 올라가 주다가 음. 요즘에또 부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네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준비되셨으면 팬말 들어주시죠. 아, 아, 의견이 좀 사뭇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음. 어, 그러면 중립의견 남겨주신 음. 강우진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요즘 이차전지 대표주들도 사실 참 힘을 내주지 못하고 음.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지, 레천은이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음. 네, 일단 사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음. 긍정인 부분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아직까지 어. <laughs> 이 시장을 이끌어 줬었던 어 양극재단의 종목들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이 셀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셀사는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시기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전방 수요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뭐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보조금도 없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좀 중립의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다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결국에 전기차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 이산화탄소 규제를 맞추지 않는다면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벌금을 내야 되죠. 그러려면은 하이브리드만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쨌거나 이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사실 되돌릴수 없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셀사 중에서도 단연 1등 기업이고 이제 글로벌 점유율도 어, 1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좀 바짝 쫓아온 모습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F 배터리 중심으로 LFP 배터리 중심으로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뭐 고사양 배터리를 좀 본다면 당연히 이 한국 셀사들이 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 IRA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 관세를 조금 더 인상을 하겠다는 라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로 봐서는 어, 한국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긴 관점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그냥 믿고 어,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가 또 LG 엔소를 누르고 시청 이율이 올라섰다 이런 네. 말이 나오니까 걱정 되셨을 텐데. 음. 그래도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또 성장성을 <laughs>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이니까 네. 한번 긴 안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네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창고 이윤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의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2748번님께서 한올 바이오파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2 8,900원에 비중을 1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어,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 그래도 시청자님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오, 그리고 네. 뭐 치료제 에 관련한 호재 이슈가 나왔고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 네. 과연 어디까지 볼수 있을지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팬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오, 아, 역시나. 오 긍정 나왔습니다. 사실 목표 주가가 7만원까지 또 가. 상향이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신규 응. 접근도 또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 예병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 바이업종은 오 자꾸 예병군 대표님께 <laughs> 여쭤보게 되는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한화바이오팜 오늘도 급등했는데 계속 추세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음, 계속 지금 강조드리고 <laughs> 있는 게 결국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laughs> 우리나라의 인구층이 점점 더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아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의 꿈꾸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 가장 이제, 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 내가, 어, 그건 돈,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무병장수죠. 그러니까 아프고 빌빌빌빌 거리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인구층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어, 이 고령층 사회가. 그러다 보니 이들의 꿈이 무병장수인데 제약 바이오 섹터하고 뗄려 뗄수 없는 연관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 이 고령층을 상대로 하는 제품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계속 차트상으로 보면 주봉 차트인데요. 잠깐 주봉 차트 보면 이렇게. 어 계속 지금 구간이 어 이제 밀려 내려왔던 늘 저항대가 돼왔던 구간이에요. 이게 이제 배당락 맞고 늘 떨어지고 배당락 맞고 늘 떨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연말까지 괜찮았다가 어, 이제 연초에 이제 쭉쭉 빠지고 했었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어, 22년도, 21년도, 22년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23년도는 이제 어, 그 저항 때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런데 이걸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어, 물으신다면 명확한 근거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필수 어, 제약들을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성과물이 나오는 순간 어, 지금 이제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걸 뛰어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구간만 어, 뚫어내면,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저항대가 없어요. 저항대가 없다는 것은 추세를 제대로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간은 어, 여러분들께서 겁내할 구간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어, 여기서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수익을 확대해 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저라면 어, 아마 이거 오늘 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고분 그좀 참고하셨으면 좋, 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대니님께서도한올 네. 바이오파마 오늘 외국인 매수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또 음. 유튜브 채팅창에 오드리님께서는 음. 바이오가 내년 상반기 주도주 가나바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또뭐 학회도 있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좀 네. 많이 거론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음. 오늘 시장에서 또 바이오 종목 중에 또 음. 뜨는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네.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가 내년 상반기에 좀 주도주가 될수 있을지 음. 손여로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뭐 개별 종목으로 좀 주목하는 종목이 있거나 혹시 아니면 바이오 종목이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있을까요? 팀장님. 손열수 팀장님은 너무 젊으셔서. <laughs> 네, 저는 뭐 약을 투약해 본 적이 없는데, 네. 네, 관심이 많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 매일경제에서는 김영민 메이저가 제약바 제일 관심 많은데, <laughs> 음. 일반 전문가 중인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네.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실적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심이 개선이 되면, 그때 조금 일정주 관점으로 좀접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사실 그전부터 강세를 보였던 거는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죠. 그래서 뭐일라이릴리나 노브로 디스크가 아직도 뉴욕시장에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공략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혈액학회 관련해서는 뭐 이제 뭐 종근당이나 보령 이쪽 좀 유심히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이미 어 참여를 발표했던 기업들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그래서 저는 사실 ABL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우 바이오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어, j p 모 n 스케어 컴플 c 스 관련해서는 뭐 한미약품이나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좀 포문을 열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큐라클. 그다음에 오늘 이제 ABL 바이오가 j p 모 n 스케어 컴플 c 스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제약바이오는, 어좀이 유명한 종목 위주로 좀매매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유틸렉스나 뭐 제넥신이나 뭐뭐 뭐 진원생명광이나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 사실 모멘텀이 없는데 수급은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종목 좀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감사 시즌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제약바이오 기업도 사실 적자 기업은 좀 투자를 권해드리지 않고, 적자라고 한다면, 어, 상장한 지 2년이 안된 기업들, 그 다음에 나는 적자 기업은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에이프릴바이오나, 뭐, 종근당, 보령, 이렇게 제약사업도 이미 잘하고 있으면서, 어, 신약개발로 모멘텀도 갖고 있는 조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팀장님이 깔끔하게 주의해야 할 종목과 <laughs> 또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셨으니까요.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희 7652님께서는 덕산 네오룩스를 들고 계시는데 아. 49,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3.7%라고 합니다. 네. 3월에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아. 장기로 들고 가야 할지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음. 우리 시청자님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3월에 들어가셨는데 아. 내가 왜 OLED를 들어갔지? 이렇게 또 후회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음. 내년에는 좀 상승탄력 받을 수 있을지 네분 음.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부정중립, 긍정긍정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긍정 의견 들어볼까요? 네. 강호진 전문가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OLED 업종 좀 살아날 수 있을지. 네. 덕산 네오룩스는 좀 장기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어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음.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최근에는 계속적인 이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딱 중간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미 어느 정도 어 3월부터 계속적으로 들고 오신 거라면 이왕 들고 오신 김에 기다렸다가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일단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이 상단에서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가져가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차익을 좀 챙기시면서 반복적인 매매를 좀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IT 쪽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어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 쪽으로도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LCD에서 또 OLED로 적응, 점점 더이 전자 기기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OLED에 들어가는 <laughs> 이 소재를 만드는 덕산네오룩스가 좀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덕산네오룩스는 크게 이 시장의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지금 회복을 이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상화가 될것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음. 생각해서 좀 긍정을 드렸습니다. 네. 어, 내년에는 좀 실적도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음. 그렇다면 주가도 좀 박스권을 뚫고 좀 날아가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덕산 네오로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음. 어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되어 있다고, 아 문자 상담으로 또 <laughs>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포스코 DX 가지고 계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음.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33,000원에 100%나 비중을 보유하고 오. 계십니다. 장기 어, 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음. 제가 두달전주훈련 가는데, 매도하고 가야 할까요? 내년 코스피 이전. 이후에 기대가 커서요. 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어, 우리 시청자분 비중이 100%인데 아. 지금 거의 두 배의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요. 계시거든요. 아.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음.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음. 한번 네 분께 한번 전략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팬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우, 역시, 월금정 네. 나왔습니다. 어제 또 급등했었잖아요. 에이. 네. 오늘도 또 괜찮았는데 음. 신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 목적이라고 하시고 또 이미 수익을도 두배 내고 계시는데 더 들고 가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솔직히 이게 전환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어. 아. 지금 언제 팔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아, 지금 포스코 그룹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았네요. 네. 지금 나를 양극재나 이런 것들 다 쳐졌는데 네. ICT가 이렇게 갈줄 몰랐습니다. 아. ICT였잖아요 원래 이름이 네. DX로 바꿨잖아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러면 이제 롯데그룹의 저기를 갖고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음. 롯데그룹의 그 이름 뭐였죠? 지금 각 그룹의 롯데 정보통신이죠. 이것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laughs> 약간 지금 이, 이, 이 상담이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음. 각 기업의 it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잖아요. 롯데 정보통신도 롯데 dx로 바꾸면 날아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도 드는데, 포스코 dx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죠 원래 포스코 DX 안 가다가 포스코 그룹이 워낙에 강하게 가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원재료 제공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만들고 이 라인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 음. 포스코 그룹으로 옮겨갔잖아요 세 단계가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포스코 그룹으로 옮겨가고 LX 그룹까지 갔죠 LX 그룹까지 갔었잖아요 음. 근데 포스코 그룹에서 제일 늦게 포스코 DX가 떴어요 사실 이게 순서도 맞죠 이 포스코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은행으로 따지면 은행에서 일하시는 창고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심이고 뒤에서 이제 백업으로 I.T. 담당하시는 분들 24시간 그걸 관리하고 서버를 관리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해킹 대응하고 그런 쪽인데 뒤늦게 떴는데 뒤늦게 뜬 만큼 끊기가더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신고가 직전에 있거든요. 이러면은 팔 필요가 없죠.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지금 RSI 과열권이 93.24까지 갔었어요. 지금도 85.16인데.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스타일이 삼양식품이 있죠. 음. 삼양식품 지금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수익 극대화를 빼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언제 잘 팔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음. 그래서 언제 파느냐는 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신고가를 한번더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9월달하고 11월달에 고점을 지금 다시 두들기고 있는데 여기 돌파되는 순간 갭상승 아니면 장대양봉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지수도 한번, 미국 시장에 비하면 사실 너무 약하긴 한데, 솔직히. 그죠 우리나라 좀 너무 안타까운데, 미국 시장으로 쳤으면 지금 포스코 DX는 날라가서 지금 8만원을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7만원 이상을 간다고 하면은, 7만원에 가깝거나 7만원 이상 간다고 하면, 그때에서 한 절반 정도의 매도를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미리 매도를 걸어놓는다면 7만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처음 가니까 6만9천원 즈음에다가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전지훈련을 가서 바빠서 훈련하느라 못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6만9천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렇죠. 사실 뭐 정말 잘 버텨줬었던 네. 포스코 DX인데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부근까지도 좀갈수 있겠다. 그런 말씀해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꼭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매도가 꼭 걸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 덕성이요. 아, 덕성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130원에 15%요. 오, 아. 8,130원에 최근에 들어가셨나봐요, 시청자님. 네. 이적 좀 이익 보고 다시 재진입했어요. 아, 그때 한창 급등할 때 네, 이익을 맞아요.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신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거래일째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아 네. 저희가 앞서서 뭐 정치 테마주 얘기도 네. 했었는데 덕성 지금은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볼게요. 네분 편말 준비 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어. 중립 세 분에 긍정 한 네. 분이네요. 어 그러면 음. 일단 중립 의견 먼저 네. 들어볼게요. 네. 예변군 대표님 아까 전에 음. 또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음. 덕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똑같은 입장인데 음. 왜 중립을 들어드렸냐면. 네. 어. 뭐, 정치권 테마를 매매하는 방법을 잘 알고는 계세요, 보니까. 음.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꾸 샀다 팔았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 거기까진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 테마에서 자, 지금 전화 안 끊으셨죠? 네. 예. 예. 지금 이제 좋은 게 나올 게더 많겠습니까? 안 좋은 게 나올 얘기가 나올 게더 많을까요? 아 좋은 건다 나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근데 왜들어가신한 얘기죠? 아 하락이 이게 끝물이에요 그래도... 사실은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는 아 지금 이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다 정해진 상황에서 어뭐 이제 줄 긋기도 다 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어, 그럼 이제 너끼리 잘 싸워봐! 여기까지 펼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좋은 얘기가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론 사고 나서 하락이 바로 시작됐다면, 어, 그때도, 아, 지금부터는 좋은 얘기 나올 게 없으니까, 냉정하게 손절하는 자세도 필요하셨다는 거죠. 정치권 테마를 매매하는 법은 잘 알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라면 일단 손절해 놓고 볼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흘러 내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건 차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차트는 지금 지지 받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지 못 받아요. 흐릅니다. 분명하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제가 이래 좀 이렇게 얘기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네.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또 덕성으로 한번또 수익 음. 보셨으니까, 어, 투자 판단에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저는 이제 폴리퍼스 반도체. 네. 35,500원에 매수해가지고 오, 20% 네. 보유하고 있거든요. 오. 어 아. 계속 지속해서 보유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그이 수익을 갖다가 보고서 매각을 해야 될지. 아, 그, 아 우리 승선이 네. 무릎에서 또잘 잡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아, 우리 청년님 예. 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음. 앞으로 어떻게 예. 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네, 전망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분 네.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분 네. 준비되셨으면 해말 들어주시죠. 오. 의견이 오, 근데 사뭇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퀄리터스 반도체 사실 저는 월긍정을 음.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럼 일단 긍정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손팀장님이 긍정 들어주셨거든요. 어,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 차트가 너무 좋거든요. 음. 네. 아, 일단은 긍정을 들었지만, 긍정과 네. 부정 사이입니다. 아.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 기업의 성장성이 상당하다라는 건데, 음. 부정적인 부분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랑 파두를 어,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퀄리타스 반도체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평가를 받고 있고 일단 실적은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을 옆에 끼고 어,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신 이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면은 꾸준하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윗꼬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비중 축소를 일부 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사거나 저는 보통 매매할 때 수익 청산할 때도 매수를 한 두세 번 나눠서 하고요. 매도도 두세 번 합니다. 음. 근데 하나는 꼭 지킵니다. 매도하고 나면은 그 종목은 석달 이상 안 봅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만약에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이있는데 흑자 기업이고 뭐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500뉴스가 다 끝났으면은 다시 사도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과연 500뉴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적자 기업이니까 퍼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500 뉴스가 10월 상장했으니까 11월에 500 뉴스가 있고 3개월 차인 내년 1월에 500 뉴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뭐 주식 매수권 청구권 행사 뭐 전환사채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이 뉴스가 나왔을 때이 종목이 버티는지 보고 버틴다고 하면 드라이빙을 거는데 못 버텼을 경우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우상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간 매도세 나왔고, 외국인 투자가 매도세 나왔고, 오늘 음봉에믿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천장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추세전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이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에서 밀린 다음에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맥절 잡고 다시 우상해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업력이 긴게 아니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액 뉴스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 관점으로 좀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트레이딩 스탑 구간은 제가, 음, TS 구간은 제가 한 4만 500원 정도 잡아 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너프하게 한 5%씩 4번 파실 수 있도록 1차는 뭐 4만 8천원, 2차는 5만원, 3차는 5만 2천 원, 4차는 5만 4천 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중에, 어, 만약에 나는 분할 매수 정말 잘해, 리스크 관리 잘해, 라고 하시면은, 분할 매수 눌림목에서 다시 하실 수 있는데, 오버잉 뉴스는 이겨내는지 꼭 체크하시고 매매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의천원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치 긍정 같은 부정도 음. 들어주셨는데, 네. 목표가를 짧게 짧게 많이 잡아놓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음. 시천자님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올해 마지막 네. 장들이 또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또 든든하게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신 소장님께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타이틀 타이틀 나가겠죠? 생각이 안 납니다. 타이틀이. 어, 신소장이 오늘 멋있게 써습니다 네. 아, 네. 피, 피, 생각이 났어요. 활짝 핀 생각이 안 났어. 바이오 그래서 꽃이네요.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저음 네. 맞지 않는 얘기를. 피를 거름삼아 활짝핀 바이오 곳. 일단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더 그전으로 가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황우석 박사 다큐멘터리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바이오 패권을 한번 쥘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조작이든 실수든 그걸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경험치가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 바이오의 경험치가 부족해서 돈으로만 되지도 않는 거였어요. 코오롱 이용렬 회장이 전사적으로 나서서 해도 안 되는 거였죠. 뭐가요? 신약이 전임상에만 수십 조원이 드는 이 판에서 우리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바이오텍이 들어가고. 그 꽃을 피울 리가 만무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주식장에서 시 그게 뭐 거품을 만들어서 그 거품에 들어가서 수익을 얻고 손실을 보고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결국 그런 꽃을 밟 그런 어떤 시체와 피를 밟고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골격은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누누이 비유에서네 가지 분류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일단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열심히 위탁생산을 하면서 그거를 받침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바이오 배터를 만들어가지고 신약 개발 업체로 인정받는 그 수준까지 나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같은 전통적 제약사들이 뭐 리베이트 쌍벌제 맞으면서도 계속 영업 인력만 키워가지고 그냥 똑같은 복제 제네릭만 팔다가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통해가지고 어, 지금 뭐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물질은 되게 좋은 그런 것들 들여와가지고 기술 도입해가지고. 새롭게 공정 개발해서 수출하고 이런 거 성과 하나씩 나오고 있고 랭나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수, 여전히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업 있죠 HLB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이 못 가본 그 땅을 밟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거기를 응원한다면 HLB를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 지금 가장 롤 모델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알테오젠과 레고캔바이오죠 저런 식의 모델들. 그니까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신라전이 갈 가려고 했던 그 길의 어떤 그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아주 길일만 합니다. 근데 역부족이었던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지금 결과를 보면은 결국 알테오젠이나 레고캔바이오는 기술 플랫폼을 수출해가지고 계약금이 반환 의미가 없는 계약금을 일단 수령을 하고 그 돈이 R&D에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상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을 계속 받고 만약에 시판이 됐을 때 로열티까지 받는. 이런 것들이 10개, 12개씩 밑에 깔아놓다 보면은 시차는 있겠죠. 그 수출을 받아간, 수입을 해간, 라이센스 인을 해간 그 업체들이 빨리 개발을 해야 돈이 꽂히겠는데, 어쨌든 근데 10개, 12개 이렇게 깔아놓으면, 깔아놓으면,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언젠가 그냥 꽂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미국 주식을 여러 개 사놓고 배당을 매달 받는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해놓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R&D를 하면, 예전에 그 위험에 처한 것보다 훨씬 더덜 위험한 순간에 처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개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네 개의 분류 중에 마지막에 말한 알테오지나 레고캔바이오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에 온 거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 보세요. 머크가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ADC 기술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지 상교가 내놓은 에너투가 지금 생존 기간을 두 배로 늘렸어요. 처음에 1세대 ADC가 로시의 캐사일라가 나는데 그거보다 생존을 두 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ADC 기술이 이제는 시판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쓰이고 환자한테 쓰일 수 있구나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둘다 adc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인 기, 기, 기반 기 아래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뭐 나는 비겁하다 난 비겁한 것 같아 야수의 심장으로 난 끝까지 신학기 발을갈 거야 하시는 분은 hlb를 가시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어, 내년 신년 시장까지 네.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강호진 전문가님의 한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삼거래일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타이틀 말씀드리자면 이제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이 시장이 지금 상, 대세 상승장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는 어떤 섹터가 가고 또 다른 하루는 다른 섹터가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이 모두 다 이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섹터씩만 번갈아가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하루, 시장 하루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내 종목의 하루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겁을 먹고 또 팔게 되면 팔고 다른 걸 옮겼더니 그 종목이 다시 떨어지고 내가 팔았던 종목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내용이지만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고 이런 주도 섹터 내에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군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게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기회 삼아서 계속적으로 담아주면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 거래일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앞뒤로 연휴가 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를 가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선물이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이제 현물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겁먹지 말고 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시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금리 인하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3거래일밖에 되지 않는 만큼 아, 오히려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또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주 시장도 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2023년 연말을 음. 맞이해서 저희 조상전화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분들께서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